포착외고가 싸우고 있는데 본토 외고가 또 말썽을 부리고 거기다 우리 또 조국 내정자까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. 저는 15년 전을 생각해 봅니다. 당시에 저 노사모 활동도 했고 그 당시는 이런 집회도 할 줄 모르고 조선일보한테 욕 한마디 못했습니다. 조용히 있는 게 노무현 정부 도와주는 거다 생각하고 아무 짓도 안 하고 바라만 봤는데 지금 같은 상황들이 매일 벌어졌습니다. 노무현 정부 물었던 언론들 정말 요즘에 다시 탄생한 것 같습니다. 수만 개의 기사를 써내고 바른 소리는 안 하고 진실은 보도 않는 백기기 언론들 그 뷰수 들려서 광고비나 먹으려는 이런 기레기 언론들 정말 요즘 실망스럽고 모조리 제가 응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 바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? 누가 세웁니까? 저 자유한국당이 세웁니까? 기레기 언론이 세웁니까? 아니죠. 촛불 시민 여러분이 세워야 됩니다. 이번 조국 내정자 사태는 적은 일이 아닙니다. 조국 후보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. 촛불 시민혁명 정부가 세워진 후 조국 내정자가 적폐청산에 앞장서고 왔지 않습니까? 이거 우리가 밀리면 촛불혁명 부정당합니다. 문재인 정부 칼들이 됩니다. 여러분들 이번 정말 끝까지 이 언론들과 싸우고 저 자유한국당과 싸우고 도착외고들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를 이끌어내야만 우리 후배들 우리 후손들이 편안한 대한민국에 살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끝까지 용기 잃지 마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